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혹은 제 앞선 영상들을 보시고 뭐 공부하지 마세요라든지 뭐 명문대생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된다니? 라는 약간 뭐랄까 의구심? 이런 거를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를 알면은 공부를 굳이 잘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보통 이제 잘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이제 또 좋은 기업에 가서 또 높은 연봉과 뭔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뭐 완전 거짓은 아니죠. 그것도 뭐 맞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왜 잘 살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구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아니 어쩌면 유치원과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4, 5년을 이제 교육이라는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얼마나 이제 잘 배웠는지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야. 얘는 뭐 쓸모없는 아이야. 우리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치부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이유, 잘 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래도 학창시절이 꽤 괜찮았어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거의 뭐 인정을 받아왔고 거의 칭찬을 받으면서 뭐 초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했고 뭐 반장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지나와서 이제 뭐 학교가 좋은 대학 갈 필요 없다 뭐 공부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수학, 뭐 코사인 이런 거 어디다 써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삼각함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대학 들어와서 딱 한 번 만났다. 대학 수학 시간에 제가 경영학과라서 그것도 그나마 한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삶. 삶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뭐 공부도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의 삶과 그 정반대에 있는 학생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삶부터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효율하는 과제 이런 걸 다 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으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의 기대치를 부응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게 되죠. 너 잘한다. 뭐 잘해왔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상장도 받죠. 그게 다 칭찬이에요. 일종의. 받으면서 본인의 뭔가 자신감,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래서 반에서 1등이니까 내가 그래도 반에서 1등이니까 난 잘 될 거야. 나는 다른 친구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잘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칭찬하게 되고, 그 칭찬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나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이렇게 이제 12년 동안 늘 칭찬받고, 늘 선생님이 해오라는 과제를 성실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고 하는 게 12년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최소한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겠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12년 동안 쌓이면서 내재화가 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학습된 자존감, 학습된 자신감은 우리 사회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강한 추진력과 자신감과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아까 성공의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시작부터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아, 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천차만별이,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서 오는, 거기서 따라오는 뭔가 선생님들의 칭찬이라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학습이 되면서 나는 뭘 해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뭘 해도 남들에게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내지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자신감 갖고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자신감이 원동력이 돼서 성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선생님이 뭐 걸핏하면 얘만 막 건드리고 때리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학생은 일단은 학교 수업이 뒤처졌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도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보통 수업 시간에 잡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잤습니다.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숙제에 있는 날에는 숙제 안 해와서 뭐 맞거나 뭐 갈굼당하고, 또 뭐 가져오라는 날에는 뭐 깜빡이가 안 갖고 와서 또 갈굼당하고, 항상 선생님한테 뭐 무시당하고, 또 거기다 비교가 되죠. 같은 반에 친구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또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12년 동안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갈굼당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학습되고 내재되는 겁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너는 안 되래야, 너는 얘보다 왜 못하니? 넌 못해. 너는 그 실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란, 내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12년 동안 학습받고 교육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럼 보세요. 이 학생이 받은 12년간의 학습된 자신감과 자존감은 없잖아요.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나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 잘하는 일 어떻게 이겨. 나는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또 학벌 구조의 사회인데 학벌도 안 좋으니까 정말 안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뭐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에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가 있었는데, 새끼 코끼리죠. 그 코끼리를 이제 묶어둔 거예요. 말뚝에 묶어뒀어요. 말뚝에 묶어뒀으니까 어리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 말뚝을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아 이거 말뚝 안 뽑히는구나 하고, 그냥 딱 그 줄에 말뚝에
묶여있는 그 줄의 길이만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되잖아요. 성인 코끼리가 되면은 이제 힘이 많이 붙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말뚝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12년 동안 저 말뚝은 뽑히지 않아. 저 말뚝은 뽑을 수 없어라는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 말뚝을 뽑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게 우리 교육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공부를 못하는, 학교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뭘 해도 할 자신 없는 거예요. 난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12년 동안이나 쌓여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 정반대에 또 공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었어요. 이 둘의 결과가 12년 동안에 쌓은 거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삶의 태도, 삶을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조금 더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는 뭐 탄젠트 이런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는 자신감,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천편일률적으로 다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은 좋은 학생, 공부를 못하면은 뭐 쓸모없는 뭐 그런 학생으로 치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길을 가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쓸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도 쓸모 없어요, 진짜.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 다 까먹었고 쓸모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학교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자신감, 자존감, 삶을 대한 태도 이런 것들. 특히 공부를 못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학습된 무기력. 12년 동안 무시받고 괄시받고 이런 것들이 추적이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말 나는 형편없는 학생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무기력감을 갖는 순간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데서 따라왔던 칭찬이나 이런 격려, 이런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자존감으로 이어졌고 이런 자존감이 삶을 대하는 자신감으로 바뀌어서 어떤 일이든 추진력 있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남들이 못했던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회들을 잡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내가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딱 하나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성공하고 그런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해봐야 뭐예요? 공무원밖에 더해요? 공무원 뭐 돈 얼마 번다고. 중요한 거는 학습된 무기력,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라는 거 하나로만 평가를 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은 얘는 나쁜 학생,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사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원화 사회라고요. 공부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영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하는 걸 잘하는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사회가 다원한 사회고 학교 밖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부를 못해도 기죽지 마라. 공부 잘하는 것과 잘 되는 건 아무 상관없다. 공부를 못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학습된 무기력을 절대 경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진 색깔, 그 고유의 색깔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걸 잘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학교에서는 그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줄 세우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한다,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 혹은 글을 잘 쓴다, 혹은 만화를 잘 그린다 하면은 그냥 그리세요. 꾸준히 선생님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그리세요. 국어, 영어, 수학 하지 말고 그리세요. 그냥 그걸 그리시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블로그에 기록해놓으셔도 좋고, 나만의 노트로 기록해줘도 좋고, 유튜브에 남기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게임은 20대부터잖아요. 20대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되는 이유, 뭐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결국은 공부 잘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은 상관없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개성, 여러분의 관심사, 그게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모방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개성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력이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가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